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두 번째 이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오전 11시 3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파이팅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유튜브를 내가 하는 유튜브에도 열중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내가 하는 제2의 김사컷을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구독을 하는 그 유튜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시청해 보면은 국뽕 채널들이 있어요. 국뽕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그 하는 게 국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뽕 채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뽕이라는 게 이제 좋지 않은 의미도 있지만, 무조건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게그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국뽕 채널의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국뽕 채널이 이제 어떤 채널들이 있나 그거를 이제 쭉 열고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 대고구려 제국, 군사기밀 TV, 체리튜브, 꺼리튜브, 7군단 밀리미터 이런 그 유튜브들이 대표적인 국뽕 채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과학은 국력이다. 그런 구호가 있어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과학이야말로 진짜 국력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 했던 말이 있는데, 아마 예전서부터 내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에는 내가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더 높은 이제 차원의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야말로 굉장히 차원 높은 수학을 요구한다. 그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내가 이 과학은 수학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알고서부터는 절대 내가 장래 과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럼 왜 조선이 일본한테 멸망을 했을까? 물론 조선이 일본한테 멸망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선이 뭐 일본한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피상적인 얘기 같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일본한테 국가를 뺏겼다.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세종 임금은 참 지혜로운 왕이죠.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종 임금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됐던 시절입니다. 그때 뭐 해시계니 모래시계, 물시계 이런 과학적인 그 마인드들이 세종 임금이 통치할 때 생겼다.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그 추구기라든지 이렇게 과학기술들이 제일 발달됐던 시절이 세종 임금 시절이었다 그거죠.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이런 세종 임금 시절에 발달됐던 과학은 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천시했거든요. 과학기술을 천시하고 뭘 중요시 했습니까? 성리학. 그런 것만을 중시한 것이죠. 성리학이란 건 뭡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리공론이다 그거죠. 이 실생활에는, 실생활에 전혀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허황된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이다 이거죠. 이론을 위한 이론이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성리학은 발달됐는데 과학기술이 뒤쳐졌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먹혔다 이렇게 나는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야말로 국력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더라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학이라는 실학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그 성리학과 같은 공리 공론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실학을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그때도 실학을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실학을 주장한 건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그때도 성리학을 중시했다 이거죠. 허황된 공리 공론만을 주장했다 그거죠. 지금 저 수원성을 축조한 게 바로 정약용이가 만든 기중기. 정약용이가 연구해서 만든 기중기가 수원성을 축조하는 데 많은 쓰임을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그 문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야말로 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아껴도 내가 이 국뽕 채널을 얘기했는데 이런 국뽕 채널을 가서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야말로 과학기술이 굉장히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SLBM을 우리나라가 성공시켰다 이런 뉴스를 봤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뭐 국방과학 연구소니 무슨 연구소니 이런 데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SLBM을 연구해 가지고 완성시켜 가지고 실험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SLBM을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뉴스도 접하고 있었고요. KF-X 국산 전투기가 애당초는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는데 그 KF-X 국산 전투기가 5세대급 전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냐면은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는데 그 여러분들 페인트 만드는 노루표 페인트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서 전파를 반사시키는 도료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텔스 역할하는 도료죠. 그 도료를 칠하면 비행기에다 그 도료를 칠하면 레이더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빛을 레이더에서 발산한 전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키니까 그런 그 도료를 스텔스 도료를 노루표 페인트에서 연구해서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KF-X 그 전투기에다가 그 스텔스 도료를 칠하면 스텔스 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세대급 전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벌써 우리나라가 6세대급 전투기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6세대급 전투기라는 건 무인 전투기죠. 무인 전투기의 그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그 뉴스를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또 벙커버스터. 예전에는 그 독일에서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수입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타우러스를 개발했다.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이 북한의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벙커를 전문적으로 폭파시킨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했다. 이런 얘기 들었고. 아파치 헬기 있잖아요. 미제 아파치 헬기. 그 아파치 헬기와 성능이 대등한 그런 아파치 헬기와 성능이 대등한 그런 헬기를 우리 자체 연구원이 또 연구해서 성공시켰다 등등 이런 말이죠. 국방 채널 국뽕 그러니까 국방이 아니라 국뽕 채널을 시청을 해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신기술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해내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그 위성을 띄워서 달에다 착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 궤도를 돌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이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도요, 가속도가 붙으면 어느 한 가지를 연구해서 성공을 시키면 그 연구에서 성공시킨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더 차원 높은 기술이 달성이 되고 연구가 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가속도가 붙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뽕 채널이 아껴도 있지만 국뽕 채널이 그 나쁜 점도 있지만 무조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나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하루가 다르게 성과를 올리고 있고 각종 그 국방의 신무기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과학자들이 많은 그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제는 내가 파이팅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과학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팅 대한민국이라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